안녕하세요. 이정 리눅스 마스터의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리눅스에서 장치를 관리하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커널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커널은 리눅스 토발즈에 의해서 처음 개발이 되었고 GNU GPL 라이선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눅스 커널은 계속 지속적으로 전 세계 개발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치들도 이러한 개발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커널의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최신의 커널을 사용함으로써 최신의 디바이스, 최신의 장치를 지원받게 되고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최신의 커널을 받아서 소스코드를 받아서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내 시스템에 올릴 줄 알아야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 토발즈가 처음 개발을 했고요. GPL V2 라이센스로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컨트리뷰트를 하고 있죠. 리눅스 커널은 모놀리스 커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선점형 멀티태스킹, 가상 메모리, 공유 메모리, 메모리 관리, 네트워킹, 스레딩 등 현대 운영 체제가 가져야 할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신의 커널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최신의 커널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낮은 버전이어서 최신 버전으로 갈아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은 그 커맨드 명령 중에서 unam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특히 -r 옵션을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커널의 버전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버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있는 2는 메이저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6은 마이너 버전이고 32는 2.6 버전에 대한 앞에서 그렸던 메이저와 마이너 버전 2.6에 대해서 32번의 빌드가 있었다. 32번 빌드를 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 버전은 시스템의 어떤 중대한 변화, 큰 기능이 추가되었을 때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메이저 버전은 자주 변경되지 않습니다. 마이너 버전은 어떤 세부적인 기능이 변화되거나 어떤 버그들이 수정되거나 이랬을 때 마이너 버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리눅스의 최신 소스코드는 kernel.org에 들어가시면은 최신 소스코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기준 최신 커널 버전은 5.3.6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최신 커널 버전이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최신 커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커널의 버전이 낮은 버전이고 최신의 홈페이지에 그 kernel.org에 들어갔더니 최신의 커널이 있어서 커널 소스를 다운받았다고 가정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커널을 사용하시려면은 커널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어떤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제 내 시스템에 설치하셔야 비로소 이 최신의 커널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널 컴파일을 하는 순서는 먼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링크를 타고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다운받으시면 이 타르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타르로 묶여진 파일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GitHub에서 직접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운로드는 보통 유저 밑에 소스에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꼭 이 경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은 지금 이 책에서는 좀 간편하게 wget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해당 소스코드를 URL을 링크를 주고 직접 다운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으로 사용하시든 홈페이지에 다운받으시든 GitHub에서 GitHub가 뭔지는 한번 요 각주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GitHub에서 다운받으시든 소스코드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이런 이제 타르로 묶여진 파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카이브된 그 타르 파일을 해제를 하셔야 돼요. 그때 명령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커널은 이제 소스코드를 다운받고 이제 압축을 해제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커널 컴파일에 필요한 몇 가지 도구들 다운받는 거예요. 이미 도구를 갖고 계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컴파일에 필요한 도구가 설치가 아직 안 되셨다면은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윤 패키지 관리 명령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윰을 사용해서 일단은 먼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단 레파지토리의 최신 정보를 받아오시고요. 그래야 최신 버전들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스톨 명령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죠. 중간에 GCC라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 커널 환경 설정을 하셔야 돼요. 커널 컴파일을 하시기 전에 이 시스템에 맞게 여러가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고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커널 컴파일을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커널 환경 설정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커널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그 사용자 이 커널을 빌드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사용자마다 다 다양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게 뭔가 환경 설정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 사용자가 직접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널 환경 설정을 하시려면은 기존에 만약에 커널을 한 번이라도 빌드 해보신 적이 있다면은 일단 기존에 했었던 진행했었던 커널 컴파일 관련된 파일들을 모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오브젝트 파일이나 뭐 컴피그 파일이나 다양한 백업 파일, 네 이런 것들 제거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때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make mrproper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작업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최초에 컴파일 하시는 상황이라면 아주 깨끗한 상태겠죠. 그래서 이 스텝을 건너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을 이제 실제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뭐 시스템에 맞게 뭔가 컴파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빌드 컴파일을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커널에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컴파일 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내가 컴파일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전체 설정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스템에 가시면 부트 밑에 컴피그 대시 하시고 그 커널 버전에 해당하는 컴피그 파일이 존재할 거거든요. 이거를 현재 내 소스 코드 또한 다운로드 받은 그 소스 코드의 그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로 지금 복사를 해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내 시스템에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을 기준으로 환경 설정 파일을 가져와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고치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현재 이 CP를 사용하고 있는 이 명령어가 이 아까 이 타르를 압축을 해제하고 이 경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 경로에서 이 명령어를 쓰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make menu config란 명령어를 치시면은 터미널에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쉽게 커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Save 눌러 누르시면 설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 설정을 마치신 다음에 커널 컴파일을 하시면 되는데 커널 컴파일을 하실 때는 크게 Z이미지와 BZ이미지 방식이 있어요. Z이미지는 커널의 크기가 1MB 미만의 아주 작은 경우일 때 Z이미지 방식으로 컴파일 하시고 그 이상일 때는 BZ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1MB 미만의 작은 커널을 컴파일 하실 일은 아마 지금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경우면은 아주 작은 소형 디바이스를 위한 커널을 내가 포팅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그 전체 커널을 다운받아서 컴파일 한다 하면은 커널 크기가 1MB 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BZ 이미지를 사용해서 컴파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조금 반대로 드린 것 같네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그 작은 커널 크기를 빌드할 때는 BZ 이미지고요. 그 이상일 때는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Z 이미지와 BZ 이미지가 있는데 Z는 압축됐다는 의미고 BZ 이미지의 요 Z는 압축, B는 이제 빅 커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MB 미만의 작은 커널일 때는 Z 이미지 맞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커널을 컴파일할 때는 BZ 이미지 방식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요 줄을 설명하다 좀 헷갈렸는데 Z 이미지로 커널 컴파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1MB 미만의 커널일 거라 생각을 하고 컴파일을 했는데 시스템 too big 이런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이제 1MB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커널의 크기가. 그러면은 이걸 내가 선택하시는 방법은 커널의 크기를 커널이 포함하고 있는 기능들을 더 줄여서 1MB 미만으로 커널을 컴파일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엔 다시 BZ 이미지로 컴파일을 하는 방법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Z 이미지는 커널 생성 후 네. BZ2로 압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널 컴파일 하실 때 일단 여기서는 이제 BZ 이미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하시고 BZ 이미지로 컴파일 하시고 그다음 커널이 이용할 모듈들을 따로 컴파일을 합니다. make modules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네. 이 모듈을 따로 컴파일하는 이유는 커널은 모놀리스 커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커널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단일 이미지로 하나의 파일에 단일 이미지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앞쪽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커널을 다시 아까 보셨던 make menu config을 통해서 기능을 추가하신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다시 시스템에 탑재하고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모듈이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예, 커널을 다시 컴파일 할 필요 없이 네, 필요한 기능을 모듈로 만들어서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컴파일 하실 때 보시면 요거 한번 컴파일하고 이거 한번 컴파일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make bz 이미지로 컴파일 하셨고 이 부분은 make 모듈스로 지금 컴파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 커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컴파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컴파일이 완료된 모듈은 보통 lib 밑에 모듈스 밑에 내가 컴파일한 커널 버전 예, 그 디렉토리 이하에 설치가 되고요. 설치하실 때 방법은 관리자 권한으로 주시고 make install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modules install을 하셔서 모듈도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리부팅 하시고 이제 한번 uname-r 통해서 커널의 버전이 바뀌었는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빌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사이트에서 일단 소스 코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환경 설정을 맞추셔야죠. 예. 그래서 make 메뉴 컨피그를 통해서 환경 설정을 맞추시고 그다음에 커널을 실제 컴파일 합니다. 환경 설정을 했으니까 커널을 컴파일 하고 커널 컴파일은 크게 실제 커널 바이너리 하나 그다음에 모듈 하나 컴파일 하시고 설치하실 때도 커널 설치를 위한 make install 하나 그다음에 모듈 설치를 위한 make 모듈 install 하나 그다음에 리부팅 하시고 버전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커널을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지금 더 설명드릴 부분은 각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커널을 컴파일한 적이 있었다면 이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clean, mr proper, dist clean 이게 세 가지가 있고요. 보시면은 밑으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이 밑으로 갈수록 그 위에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그 타겟 그러니까 타겟을 클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들만 지워주는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부수적인 부분들 필수가 아닌 필수적인 것들도 지워주고 필수에 플러스 부가적인 파일들도 다 지워준다. 그러니까 클린의 강도가 밑으로 갈수록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린은 커널 환경 설정은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의 파일을 모두 제거하고요. mr proper는 커널 환경 설정도 지워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mr proper를 했다면 커널 환경 설정을 다시 하셔야겠죠. dist clean은 커널 환경 그러니까 설정도 지우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하면 컴파일 하면 생겼었던 어떤 백업 파일이나 패치 파일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지웁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dist clean을 사용하시는 게 올바르겠죠. 그 다음 커널 환경 설정을 하실 때는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을 때는 make 메뉴 컨피그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make config, make n config, x config, g config. 네. 각각은 다 기능은 비슷한데 뭐 텍스트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뭐 x 윈도 환경에서 그래픽하게 설정할 수 있냐 혹은 뭐 텍스트 기반인데 뭐 컬러링을 이용해서 환경 설정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널을 빌드하시면은 최신의 커널을 빌드하시면은 이제 최신의 장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신의 커널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지원하지 않은 디바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드라이버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공개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모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이라는 걸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 모듈을 한번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은 이제 커널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예. 그래서 메모리에 동쪽으로 로드 가능한 커널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확장자는 보통 KO 확장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 확장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커널에 제공하지 않은 기능을 이 모듈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중단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시스템을 리부팅하고 현재 제공하고 공작 중인 어떤 기능들을 중단하지 않고 바로 동쪽으로 로드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거를 특별히 이제 로더블 커널 모듈 LKM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LKM이라는 용어를 보시거나 보시면 모듈이라고 보시면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적이라는 의미는 시스템을 중단할 필요 없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모듈을 로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동적이라는 의미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듈이 왜 필요한가? 이걸 한번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널의 요약은 커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듈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의 특징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시스템 재시작이 필요 없다. 그리고 커널 그다음에 이 모듈은 그 커널의 일부로 커널을 확장하면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오류가 생기면 커널 패닉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블루 스크린, 파란 화면이라고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블루 스크린, BSOD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황일 때 사용자한테 정보를 보여주고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보여주고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그런 오류 메시지인데요. 리눅스에서는 패닉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만 다 다르지 실제 기능은 같다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모듈이 설치되는 위치는 립 밑에 모듈스 밑에 커널 버전 밑에 커널 이하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모듈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로드된 모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lsmode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로드된 모듈의 리스트가 목록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모듈명이 되고 이 부분은 모듈의 크기 그런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들의 개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사용하는 모듈은 사용하는 대문이나 서비스들은 없는데 모듈은 현재 시스템에 로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을 커널에 로드하고 싶으실 때는 insmode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insmode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파일명을 입력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립 밑에 모듈스 밑에 그 커널 버전 밑에서 모듈을 찾아서 로드하게 됩니다. 아니면 모듈의 전체 경로를 입력을 해서 모듈을 로드할 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줘서 로드하실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립 밑에 모듈스 밑에 커널 버전 밑에 모듈을 찾아서 로드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경로 주실 수도 있고요. 예, 혹은 이제 모듈을 로드하실 때 뒤에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어요. 모듈에게 옵션을 남겨줘서 모듈이 이 옵션을 보고 동작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mmod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드했던 모듈을 이제 업로드 내리는 제거하는 메모리 제거하는 명령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 안 드린 부분이 modeProve란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예. modeProve란 명령을 사용하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모듈을 로드하거나 모듈을 제거하거나 이 기능을 모두 이 하나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modeProve의 주된 특징은 모듈을 로드하실 때 의존성 있는 모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즉 먼저 로드되어야 할 모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모듈을 먼저 로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로드하려는 모듈을 인스모드 하셔야 되는데 modProve는 이러한 의존성 있는 모듈들을 알아서 다 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odProve에 -R 옵션을 사용하시면 rmmode와 동일하게 모듈을 업로드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odProve는 의존성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rmmode는 의존성 있는 모듈이 이미 존재하면은 모듈을 업로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rmmode는 의존성 있는 모듈도 같이 업로드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죠. 네, 그래서 modProve에 대한 설명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의 그
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모듈을 로드하실 때는 이렇게 아무런 옵션 없이 쓰시면 되고, 제거하실 때는 -R 옵션, 모듈의 리스트를 보여주시면 -L, 그다음에 옵션을 넘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예, 옵션을 뒤에 넘겨주시면 되고요. 모드 프로브의 주된 특징은 의존성을 고려를 한다. 모듈을 로드할 때 의존성을 고려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의 정보, 모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모드 인포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천이라는 모듈의 정보를 제가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이더넷 카드에 대한 드라이버예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버전은 이렇고 라이선스는 어떻고 예, 디스크립션은 어떻고 예, 인텔 예, 네트워크 드라이버라고 써있죠.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모듈 관련 설정을 또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환경 설정 파일이 etc 밑에 modeproof.d라는 디렉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tc 밑에 modeproof.d 디렉터리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 modeproof를 위한 환경 설정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modeproof 환경 설정 파일은 별칭, 옵션, 설치, 제거, 블랙리스트 같은 것, 설정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설명을 빼뜨린 부분이 etc 밑에 modeproof.conf라는 파일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사용하시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 파일 하나에 모든 모듈들을 위한 환경 설정 파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지 않고 이 디렉토리 밑에 이 디렉토리 밑에 그 CONF 확장자 파일을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이거를 사용한다. 이 부분은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팅 시에 필요한 모듈을 로드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모듈 이름만 쓰시면은 시스템이 부팅하면서 커널이 이미지 로드되면서 이 컴퓨터 설정 파일에 이 설정들을 보고서 지정된 모듈들 자동으로 로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요게 지금 별칭 기능.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별칭을 줄 수가 있어요. 별명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덤이라는 모듈이 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덤이 제로라고 별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인스 모드하고 덤이 제로 이로 쓰셔도 덤이라고 쓰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 모듈, B43이라는 모듈이 커널 적재될 때 뒤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모드 프로브하고 B43이라고 명령 썼다. 원래는 이런 옵션을 주려면은 B43 모드 프로브 네, 모드 프로브 뭐 B43 뒤에 옵션을 적어야지만 되는 건데 환경 설정 파일에 내가 미리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 옵션을 주지 않더라도 환경 설정 파일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스톨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스톨은 어떨 때 쓰냐면은 내가 IEEE1394라는 모듈을 내가 모드 프로브를 할 때 뒤에 있는 쉘 명령어를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건 언제 쓰냐면은 기본적으로 IEEE1394라는 모듈을 내가 사용자 모드 프로브를 할 때 IEEE1394를 로드하기 전에 뭔가 특정 데모를 실행하고 싶다. 그건 이제 모드 프로브란 명령으로는 그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해놓는 거죠. IEEE1394를 할 때 특정 데모를 실행하고 로드하고 싶다. 그때 여기다 이제 쉘 명령으로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빈 밑에 뭐 그다음에 뭐 실행하려면 대문 이름 쓰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 명령 여러 개씩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미콜론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모드 프로브 예. 모드 프로브 뭐 i 이 아 글씨가 1394 이렇게 하시면은 기존에는 i1394 모듈만 로드했던 반면에 이렇게 쉘 명령을 씀으로 해서 빈 밑에 데모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1394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글씨를 너무 못 알아보게 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톨하고 i1394라는 모듈을 인스톨할 때 모듈을 인스톨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쉘 명령을 실행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 데모를 실행을 한 다음에 세미콜론 하고 모드 프로브 i1394 이런 식으로 설치의 동작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강력하다 라는 것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무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듈을 제거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 그 모듈을 제거하는 것 대신에 뒤에 나오는 그 쉘 명령어들을 지정을 해서 부가적인 동작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듈이 로드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특정 모듈은 이 시스템에서 동작을 시키지 않고 싶다 이럴 때는 블랙리스트에다가 모듈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듈들은 의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듈이 어떤 모듈에 의존성이 있는지 그것들을 관리하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게 일단은 그래서 그 모드 프로브가 모듈을 로드할 때 의존성을 확인을 하고 의존성 있는 모듈이 있다면 해당 모듈을 먼저 로드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의존성 여부를 체크할 때 사용되는 파일이 이 모듈스.dp라는 파일입니다. 모듈스.dp는 사용자가 일일이 생성하는 게 아니고 추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dpmod 명령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모듈 의존성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생성된 의존성 파일을 가지고 모드 프로브가 의존성 관계를 파악하고 모듈을 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pmod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듈스.dp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안에 열어보시면 각 모듈별로 의존성 관계를 이렇게 리스트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시간에는 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